또 오늘 국회에선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전직 법무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질문을 많이 쏟아냈습니다. 설전이 오가면서 두 사람은 때때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. 이 내용은 화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국회에서 마주선 박범계 한동훈 전현직 법무장관. 네, 오랜만이에요. 짧은 인사를 건네자마자 인사 검증을 위해 현 정부서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놓고 격돌했습니다. 법무부 장관 업무 범위에 정무직 공무원 인사 검증 업무는 없다는 박 전 장관의 지적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. 알고 계십니까? 한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똑같이 했다고 맞받았습니다.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. 고성과 설전도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. 왕 중의 왕, 1인 지배 시대.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아니면 답니까? 아니라 하면 다예요.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. 공방은 두 달 넘은 검찰총장 공석 상황과 검찰 인사 문제로 이어졌습니다.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. 이런 전례가 있어요?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번 넘어서 하지 마십시오. 박 전 장관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며 과잉 수사를 지적하자 한 장관은 박 전 장관과 달리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. SBS 화강윤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